커피는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, 아, 이쁘죠? 이 커피는 빛깔이 너무 아름답죠? 볼펜도 좋고, 가을이 나무랄 데가 없이 잘 나오네요. 지금 여기가 꽃피가 안 됐는데, 함께 개호피 같기도 하고, 꽃피 같기도 하고, 우리 한번 일단 볼게요. 좋은 높이는 아니지만은, 아, 그래도 한 점 있으니까 제가 또 대충 따가고 보여드릴게요. 높이를 또 한 점 봤네요. 불이 계속 봐봐 있는가. 아이고. 호피가 어찌나 한 줄도 있는지. 이렇게 시커멓게 잘 안 보인답니다. 이게 혹시 이곳이 오지거든. 천천히 보고 댕기세요. 이렇게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안 지네요. 이렇게 시커먼지 처음으로 낭만을 어떻게 알겠어요. 시큼했고요. 닦아도 안 지고 이렇게 끊무잖아요. 방울 호피, 아름다운 호피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개호피 같은 게 하나 있는데. 시큼했고 대충 닦아도 안 보이죠. 이렇게 검은 게 어떻게 찾겠어요. 진짜 찾기 힘든답니다. 제가 대충 이렇게 닦아서 보여드릴게요. 혹시 나중에 호피 찾으러 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. 호피가 너무 시커멓게 안 보여, 안 보여. 여기도 또 한 점 있네요. 여기도 보이죠? 이렇게 시커먼데 어떻게 보이겠어요? 이쁜 색깔인데. 너무 꺼매갖고 제가 또 한번 파갖고 보여드릴게요. 엄마하고 새끼하고 한 땅에 이렇게 있네요. 똑같이 닮았죠?
되기도 하고 커피가 한 잔 있는데 시큼해갖고 잘 모르겠죠. 좋은 건 아니고 멋있겠네. 수마도 안 되고 커피가 이렇게 짜잔 커피만 있네. 색깔이 진하게 올라온답니다. 빠졌나가? 이렇게는 좀 튀겨놓겠죠.